미국입니다. 조금 자고 일어났는데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거의 뭐 4시 넘어서까지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네, 한 8시 반? 8시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원래 뭘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누워서 유튜브 보다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뭘 먹을까 하다가 냉장고에 계란이 있길래 이걸로 간장 계란밥을 해먹으려고요. 밥 이거 제가 여름에 사놓고 간 아니 겨울에 사놓고 간 건데 아직 좀 남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간장, 참기름, 계란후라이 이렇게 넣고 간장 계란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9시 25분이고요 저는 오늘 11시 반에 화이자 백신 맞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잘 먹으려고요. 저는 시차 적응이 안 되면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침에 원래 아침 잘 안 먹는데 미국만 오면 아침을 아주 잘 먹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서 Farmers Market 가고 그러고 백신을 맞을 거예요. 그래서 백신 맞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고라고 해서 물을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원래 오늘 저녁으로 먹으려고 했던 타코스를 픽업하러 왔어요. 여기 제가 항상 오는 곳인데 익스타팔라파 타케리아 이 왔고, 요즘에는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차에 지금 차에서 기다리고 있고 파커가 가젤로 갔어요. 미리 주문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너무너무 졸려요. 지금 한국 시간 새벽이라 2시 42분. 그러니까 한국은 3시 42분이네요. 아마 이따 좀 타코 먹고 낮잠을 자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부작용은 없고 지금 백신을 한 11시 반 정도에 맞았거든요. 아직은 전혀 팔도 아프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오른손잡이라 여기 왼쪽에 맞았는데 아직은 전혀 이상 없이 이러고 있습니다. 화이자 처음에 별로 부작용 없다고 1차는 뭐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팔 아프거나 뭐 미열이 날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 8시간 정도 지나면 좀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지켜봅시다 어떻게 될지. 시차 적응을 못하면 항상 처음에 배가 고프고 설사를 하고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좀 많이 일어나는 부작용인 것 같아요. 시차 적응 중에 일어나는 계속 배가 고파요. 시차 적응 안 될 때. Good. Okay. It's not bad. I've had better. 지금 백신 맞은 지 한 9시간 정도 됐고요. 저는 팔 아픈 것도 없고 아무 부작용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스무디를 마실 거예요. 毎日暗記をする習慣をつけ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
맛있지?